안녕하세요. KLPGA 이정민 프로입니다. 저는 솔직히 뭐 딱히 이유는 없고요. 그냥 제가 초등학교,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같은 마크를 사용해 와가지고 솔직히 뭐 바꿔야 할 이유도 못 느끼겠고 그래서 되게 좀 간편하고 쉬운 마크여서 계속 지금까지 쭉 사용해 오고 있어요. 되게 항상 같은 자리에 하는데요. 저는 항상 검은색 펜으로 점 세 개를 그리거든요. 저는 간단하게 점 세 개로 항상 같은 위치에 마크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저랑 똑같이 하는 선수를 못 봐서 아마 바꿀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네, 전날, 저녁에 네,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플레이할 때 1, 2, 3번 사용하고요.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침이나 경기 끝나고 연습 그린에서 연습할 때만 퍼팅 연습공으로 사용하고요. 플레이할 때 1, 2, 3번 중에는 이제 캐디 오빠가 그날 아침에 꺼내주는 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크가 드라이브 헤드에 가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왜냐면 임팩트 때 이 자국이 묻을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크가 헤드 쪽 보는 거는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.